네, 제 옆에는 국제법으로 워낙 잘 알려주신 분이시죠. 국제법학자이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오는데 상당히 오시는데 쉽지 않으셨죠? 길이 시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답답한 게 많으신 모양이죠. 아, 예, 맞죠. 오늘 그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것 같아요. 조만간. 예, 그렇습니다. 이 걱정입니다. 예, 사실 후쿠시마 저 원전이 네. 2011년 일본 동북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네. 큰 사고있고 쓰나미 현상으로 예. 바로 제일 사실 일본의 원전 바로 이게 방사능 들이닥치고 문제가 생긴데요. 네. 사실 2021년에 그 방수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잖아요. 일본 원자력 기구가 했나요? 제1 원자력 기구가 했죠. 예, 예. 그러고 난 이후에 그때 방침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향후 30년에 걸쳐 가지고 예, 2년 후에 예. 사실 130만 톤에 해당된 걸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아, 2011년도에? 예, 방침이지 그것이 정식으로 가기에서 결정된 것이 사실은 가기를 거쳐서 2023년 네. 금년에 네. 바로 이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봄이냐 또 여름이냐 하는데 지금 임박했잖아요. 지금 네. 뭐 7월 최종 보고서 IAEA 네. 최종 보고서 나면 바로 하겠다 이렇게 되고 IAEA 최종 보고서가 제 5차 때인데 이런 사실 방침이 결정될 때도 미국과 IAEA는 상당히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IAEA의 그 보고서 그 네. 상당히 일본은 그 신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IAEA는 그 유엔의 전문 기구고 네. 그 목적이 사실은 이 원전 오염수 해수 이거 전문 감정 기관이 아니고 거기 그 전문가들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사실 원자력 평화적 이용, 군사적인 이용 방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뭐 북한의 핵의 영변은 핵. 예? 이것이 이 어떻게 위험하냐 아니냐 이런 거 검증하지 사실은 그 해양 오염 방수 검증 기관 아닙니다. 네. 근데 요 사이는 이 IAEA가 본래의 기능과 달리 해양 오염수 검증 전문 네. 기관으로 둔갑을 해서 네. 일본이 이거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조금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근데 최근에 IAEA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 일본 정부가. 예. 그래서 해양 투기를 공모했다. 이런 문서가 일본에서 폭로됐습니다. 예, 이런 저도, 네. 예, 저도 외신에서 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정황으로 보면 일본과 미국이 IAEA에 분담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네. 국제기구란 것은 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네. 나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한때 유네스코에도 미국이 상당히 분담금을 내는데 유네스코가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게 돼서 미국이 네. 탈퇴하고 압력을 줬고 이런데 자 그런 정황을 볼 때는 아마도 일본 정부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여기에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 외무성 간부 녹취로 거기 공개된 거 보면 네. 조금 두고 봐야 되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여파가 어떻게 미칠까요? 이것은 나중에 그것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아주 국제법적인 큰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래요? 그렇죠. 그 돈은 사실은 정당한 분담금 돈도 아니고 네.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고 네. 또 준 사람이 뭐 일본의 국가기관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뇌물성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정시로 분담금 명부로 준 게 아니다 말이죠. 예. 100만 유로 이상을 건넸다. 그건 그러니까. 상당한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나오고 말이죠. 예, 지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자, 워낙 이제 교수님은 국제법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학자시니까요. 먼저 그거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 예.
아니 자기는 일본 국내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알아서 네.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해양에 투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얽혔습니까? 국제법적으로 세 가지 네. 협약을 명명백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네. 첫째는 유엔 뭐 해양법 위반이죠. 유엔 해양법 위반. 유엔 해양법 1982년도 네. 유엔 해양법이 신해양법이라 하죠. 그전에 네. 58년 유엔 해양법이 있었는데 네. 협상을 한 거의 14년 동안 해서 어렵게 합의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네. 전 지구의 7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우리 지구와 인간의 흡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산소의 한 90%가 바다에서 사실 만들어진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해양법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이 해양 오염을 엄하게 처벌하자. 아, 그래요. 두 번째는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유엔 해양법 재판소를 새로 설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게 특징입니다. 아. 그래서 해양 오염에 대한 엄격한 처리. 네. 또 유엔 해양법 재판소에게 제7 부속서에 보면 강제 관할권을 줘서 제소를 했을 때 그 제소하는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처럼 제소 안 하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네. 제소를 했을 때 제소하는 나라가 응하지 않아도 이 재판은 그대로 강제 관할권을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요. 강력한 거군요. 예,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소했을 때 네.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도 네. 이 재판은 그대로 성립돼 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례가 뭐 최근에도 2016년에 네. 뭐 중국하고 필리핀 경우가 네. 그 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이 상당히 소극적이죠. 예. 소위 말하는 그 남서군도 문제에 중국이 구단선을 만들어서 인공섬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네. 그쪽의 해양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필리핀이 고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뭐 소극적으로 됐지만 그 무시하고 네. 사실 중재재판소 판결해버리잖아요. 결국 중국이셨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번 이 해양법 재판소 강제관할권을 이렇게 갖고 재판이 성립되는데 강제관할권이군요. 강제관할권. 굉장히 강력한 거네요. 그런데 예. 문제는 제소 단위가 역시 국제재판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소극적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는 안 되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주권국가가 하게 돼 있어요. 예, 유엔해양법재판소의 사실 당사국가는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큰 관건이 돼 있어서 지금 뭐 7월 달에 지금 방류를 네. 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후약방 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라. 그럼 본안 판결이 대개 2년 정도 걸릴 그전까지도 대개 1개월 혹은 2개월 안에 아주 위험할 때는 본안 판결까지 국내법적으로 가처분 신청해서 정지처럼 프로비전을 맺어서 잠정조치 위험하다 일단 하던 걸 동작 그만 멈춰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뭐 빠르면 1개월이고 길면 뭐 2개월 안에 어떤 이 해양법재판소가 상황이 현재 상당히 급합니다. 왜? 1986년 체르노빌 사건 때는 50만 톤이었는데 이게 130만 톤이고 두 배 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 강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체르노빌은 뭐 그쪽 주변은 뭐 사람들도 살지 않고 다 마을이 황폐화되고 다 떠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후쿠시마도 그 동네가 완전히 그렇다 하잖아요. 자기들은 그 위험하다 그 떠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이것을 안전하다고 주변 국가들에게 사람들은 에게는
뭐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자,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어봤을 때, 예. 지금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거기에 문제를 걸면은, 예. 현재 일본의 이 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원천 방수를 하죠. 방류를, 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금만. 근데 그러니까, 방류하고 그 권한심사 남이... 전에라도 그것을 가처분을 걸면은, 예. 현재 투기하는 것을 하여튼간에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 국가밖에 못하니까 안 한다.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 그것은 자 바로 굉장히 우리 심각한 것 우리 같은데요? 외교의 이미, 네. 사실 새 정부 들어서 대일 외교에서, 네. 일본과의 사실은 굴욕 외교를 할까요? 역사, 네. 문제도 그렇고요. 예, 예. 또 이렇게 해왔는데, 당시에 그 정상회담을 할 때에, 예. 2019년도에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 규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 당시에 그 수상이 수입 규제 조치를 완화해 달라 했을 때 당사자가 시간을 두고 국민을 좀 더 천천히 설득을 하겠다. 그 논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박을 그 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워낙 법률 부분에서 더보다 더 박식하시고 힘도 있으시니까 혹시나, 네. 여쭤보는 건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토를 보존해야 되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헌법에 지켜... 선설했죠. 선설했죠. 근데 만약에 이거 일본의 해양수 투기가 이것이 이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항의도 안 하고 한 건 좋다 이거야.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소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투기를 예를 들면 일단은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2년 동안 본안 심사 걸면은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했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 위반이. 헌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국민의 안전과 이걸 보호하는 영토 보존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보가 그렇죠. 무슨 뭐 북한만 침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 답답하네. 하여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와서, 네. 아마 좀 그것을 뒤집는 거고, 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수입 규제 조치 완화를 저쪽에 요구했을 때, 네. 시간을 두고 우리 국민을 설득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수입 규제 조치는 아직 안 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우리가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안 풀 정당성 논리를 다 읽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렇죠. 이 후쿠시마 문제까지, 예, 이렇게, 예. 해버리면. 아까 그 국제법 위반이 세 가지라고 그러셨는데, 예. 첫 번째는 유엔. 첫 번째는 유엔 해양법 위반에 보면 명명백백하게 192조에서 네. 쭉 그 250조까지 그렇게 돼 있고. 해양재판소에 걸면 우리가 승소할, 예. 것은 거의 명확한 거. 두 번째. 런던 협정 위반이라고, 네. 1976년에, 네. 사실 해양 방사능 오염을 일체 바다에 투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육지에서. 예, 일체 못해. 런던 협정.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원자력 안전 협정이라고, 네. 원자력을 안전하게 그 위험성을, 네. 보호하는데 그 해당 국가들, 그 조약, 제약 국가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원자력 안전협정 위반. 그러니까 실정법은 세 가지 어겼습니다. 첫째는 유엔 해양법 협약, 두 번째는 런던 협정 76년, 네.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협정이라는 바로 98년 협정을 어겨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제외하고도 국제 환경법상, 네. 일반적인 의무. 네. 보통 환경 책임은 반드시 해당 당사국에게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에게 피해를 주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뭐 중국에서 황사가, 예. 난다. 예. 그럼 중국 정부에서 자기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맞습니다. 국가기관 직접 개입을, 예. 하지, 예.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 중국 정부 책임지게 돼요. 우리 제소를 하게. 개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결과적으로 쉽게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과실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네. 자기들은 합법적인 어떤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대 국가에게 환경에 피해를 줄 때는 그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예. 뭐 우리가
뭐 울산에 뭐 원자력 뭐 공장을 한때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고밭이 다 망가졌단 말이죠. 네. 아. 근데 이게 원자 공장을 만드는 하고 사고밭에 소위 꽃이 피지 않고 네. 하는가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할 전문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발원자 환경협정에 가져 입증 책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제환경법에서도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책임을 요구하기보다는 circumstances evidence에서 정황 정도는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하면 바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판례들이 그럼 우리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제소만 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도 응원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일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예. 뭐 그건 짐작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예. 그다음 WTO 문제 좀 교수님 얘기해 주세요. 바로 2019년 WTO에 예. 그것도 사실은 국내에서 네. 뭐 한일관에 그걸 하게 된다면 한일관계 악화가 돼가 경쟁이 전혀 되지 않다. 네. 그러나 그 당시 전문가들의 정말 의견들을 그 당시 2019년 그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네. 1차에 그 WTO에 제소를 해서 졌지만 2차에서 네. 이겨서 네. 일단은 사실은 일본이 그거 중단했죠. 예, 수산물.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산물 규제 조치를 하는데 일본에 아무 네.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 나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있는 우리 한국은 네. 특히 창의전쟁, 를전쟁 예. 과거에도 그렇다시피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외교의 논리는 국제 규범입니다. 힘이 센 나라는 힘으로서 또 이익으로서 상대에게 뭐 도움을 줘서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사실 외교를 잘 하고 두 번째는 그 외교의 논리를 잘 만들어서 예. 국제 재판을 예. 잘 이용하면 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WTO 제소가 2019년 그게 아마 우리 외교의 첫 번째로 가장 하나 사례가 될 겁니다. 만약에, 과거 같으면 예. 아 그런 경우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다. 경제인들이 호들갑을 뛰면 정부는 그.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WTO 제소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자기 권리는 권리를 주장하고. 또 우리가 그 나라와의 우호관계는 우호관계고 사실 이 정경분리라 할까요? 이 정치 외교와 그리고 국민의 소위 삶과 또 보건 위생에 관련된 건 분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게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예. 조치가 예.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예. 만약에 우리가 그 방류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그럼 WTO에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 그런 일 없다 수산물 수입 규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수입은 그건 지금 그대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저쪽을 요구를 해도 이거는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이군요. 쉽게 뭐 수산물 바로 생선을 먹는 겁니다. 네. 바로 7월 달에 방류가 되면 네. 그것이 바로 방류의 여파가 우리 해양까지 네. 오는 데는 뭐 2년 둘러온다 하더라도 네. 다 우선 생선은 다 먹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생선이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0.001%라 하더라도 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을 특히 또 해양을 오염을 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그 프로테이지가 적다. 또 정성이 아니, 정확하지 않아요. 삼중수소 그렇죠. 스트루튬, 뭐 셀슘, 그 이쪽의 해양 생물학자라든가, 예. 아니면 보건학자라든가 예. 이쪽 사람들을 얘기하고 원자력 공부하는 사람하고 완전 예. 다르죠 이게 지금. 사실 국내의 사실 그 방면의 전문가들은 네. 정말 강하게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하다. 예. 뭐 이런 견해를 내고 있지 내고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죠. 진짜. 지금 이걸 지지하는 쪽은 미국하고 IAEA인데 네. IAEA의 그 정관의 목적은 사실은 해양 오염 검정이 주요 기관이 아니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네. 원자력의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일로 맞고 아. 그런 걸 검증하는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영변에 북한이 핵을 어떻게 군사적인 IAEA가 하고 있죠. 네. 그것 때문에 티극태극하죠. 그런데 이 IAEA가 이렇게 많이 나서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저는 명명백백한 것은 IAEA 기관에 네. 미국이나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제기구가 다 어렵습니다. 알다시피. 네. 그리고 들린 말하면 이해하면 예. 또 뭐 외무성이 간부가 이러이러한 어떤 돈을 건넸다. 뭐 천만 유로인가? 백만 유로인가? 예.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겠죠. 일본의 국가의 어떤 한일 관계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일본이 이게 네. 저희 항복하게 된다면 일본은 뭐 외교에서 그 현 정권이 아마 퇴진할 가능성이 많죠. 예. 기사 총리의 정권 신경과 관련된 문제군요. 그렇죠.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뭐 설사 뭐 대일 외교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천천히 설득하겠다는 어느 정도 2019년 수입 규제 조치가 좀 우리 정부로서 뭐 조금의 부당성을 묵인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국민적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정식으로 취소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그리고 또 이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 보건 그리고 또 전 지구촌의 인간의 소위 말하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일본 정부가 즉시 이 원전 방류를 결정을 요청하는 잠정 조치와 더불어 유엔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정식으로 우리 정부로 한다라는 결단을 저는 뭐 조속히 내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거고 안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내 생각. 지금 현재 엊그제만 하더라도 학부모, 네. 어민단체, 뭐 시민단체, 또 뭐 많은 정당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걸 옹호하는 사람은 전문가들 가운데도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예. 또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 국민적 여론이 이만큼 많이 파장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들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네. 촛불 이후, 예. 촛불 탄핵 이후는요. 예. 예. 그럼 국회도 이 문제를 걸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지 않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첫째 조치로서 국정조사라는 게 있는데 예. 국정조사를 처음엔 야당이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거를 그에 대해서 아마 여당 쪽에서 합의를 안 해줬는지. 안 해주겠죠. 예, 당연히. 이제 그것도 숙지막하니까 네. 어저께는 야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바로 제소. 그리고 잠정조 동시 신청하라. 네. 라고 당 입장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네. 또 그런 내용을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에게 같이 좀 호소하는 그런 글을 보내서 이것이 뭐 우리 당국은 네. 이 외교부의 어떤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아마 초유의 이런 사태는 처음 왔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야3당이 합동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네. 이걸 강력하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안 할 경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우리 야당이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예. 어려움에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거는 정치색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예.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로도 예. 좀 국민을 대의해주는 기관인데 현재도 엊그제는 유엔 해양법 재판소 제소와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방류 중단 조치를 하는 잠정 조치를 하고 또 주변 국가들 특히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게도
함께 협력하자라는 그런 호소를 했지만은 거기에서 좀 더 나가야죠.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규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대변인처럼 하니까 지금 뭐지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식 일식집 갖고 해먹는 데잖아요. 참 이 사람들 진짜 한가한 사람들이 진짜. 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인 변호하는 같은 예. 그런 논리를 지금 글도 그런 학자들이 글을 쓰고 네. 또 정부도 그런 네. 워딩을 하고 있는 건 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실 환경 문제라는 것은 0.001%의 위험한 게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예. 이것은 또 막아야 되고요. 네. 또 사실 국제 판례도 네. 사실은 2011년에 사실 예. 영국과 아이슬란드 케이스에 바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EU 협정에 의해서 최종 재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원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잠정적으로 그 아이슬란드 바로 코앞에 네. 영국이 원자 핵에 관한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슬란드에게 바로 국민들에게 그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려해서 잠정 조치와 더불어 바로 이 중단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그 제소를 했는데 네. 바로 그 아이슬란드는 EU 협약 때문에 바로 EU 협약 때문에 그 조금 제한을 받아 그랬지 실질적으로는 네. 사실 재판소는 아이슬란드에게 영국이 적극적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는 협조와 정보를 주라라는 네. 얘기도 나왔고 또 최근에 국제 사실은 중재 재판에도 그런 판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 조치를 인정하는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이런 국제해양법이라든가 국제법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 같은 거 한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열은 적이 있나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세미나는 제가 몇 번 열렸다 했는데 이 법적인 그런 어떤 뭐 재판 관련 이런 세미나는 없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요새 최근에 네.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라는 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직접 법적인 전문가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이런 중재 재판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해양법이라든가 런던 협약이라든가 예. 해양 투기 막는 거, 원자력 안전 협정이라든가 예, 예, 이런 예. 아주 구체적인 법적인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예. 뭐 아마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더 첨부해야 될까요? 예, 예. 만약에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을 바로 제가 한 2주일 전에 뭐 환경 단체가 네. 런던에 있는 바로 미국의 어떤 이 전문 해양 오염 관련 변호사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그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예. 그때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게 우리 정부 움직이지 않는데 뭐 프로페슬리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저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그건 정부 아니라도 그래요? 어민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UN? 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회, 예, 한국도 가입하고 일본도 가입하고 다 가입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재판소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재판소는 이제 결정의 구속력이 좀 있지만 네. 이것은 recommendation 해당 국가들 거기 접수가 되면 해당 국가들에게 권고 결의 recommendation적으로도 나옵니다. 그래도 이것이 국제 여론을 움직이고 그렇죠. 일본을 움직이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냐 하니까 뭐 그 변호사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인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인권이라면 뭐 자유권 중심의 네. 자유권 중심의 인권 또 평등권 중심의 인권 하지만 최근에 한 10여 년부터 제3세대 인권이라고요. 그 연대성의 인권 뭐 평화에 대한 권리 네. 환경에 대한 권리 또 뭐 자결에 대한 권리, 이 집단적인 인권 이런 것도 하나의 인권으로서 인정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또 해양 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많은 그렇죠. 세계인들의 생명과 보건에 대한 것은 환경에 대한 권리,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Right to Sound Environment,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라는
제3세대 인권에 속하기 때문에 제3세대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네. 해당 국가들의 그 개인들은 국내적인 어떤 구제 원칙을 마친 이후에는 제네바 유엔 인권 이사회에 국가가 아니라도 제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제네바 유엔 인권 이사회에 민간 단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정당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빨리 거의 제소를 해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제 여론을 환경 그리고 공고한 레코멘데이션을 일본한테 빨리 받아내 빨리 받아내야 된다. 그걸 제소했다는 것만으로 벌써 국제 여론은 상당히 나는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제나 아랫게 보니까 어민단체나 예. 이런 데서 상당히 그 좀 격앙이 되어 있는데 예. 그분들이 사실 제가 만약에 자문이 온다면 막 예. 자문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 예. 방송 보시고서 많이 참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또 좀 잘라갖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냐 생각도 예.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가 제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홀딩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2021년 네. 4월 달에 그 방침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위험성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네. 2023년 7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면 바로 투기하겠다는 겁니까? 방류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 위험성의 정도는 더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또 잠정 조치를 요청을 하면 네. 그 잠정 조치가 나올 개연성이 더 많아졌다. 그 개연성은 피해와 그리고 가해와 사이에 네. 아주 객관적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아도 국제 판례는 정황적인 에비던스 그런 상황적인 어떤 가능성만 예. 있어도 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그리고 있다. 제 정치적 감각으로는 이 문제를 이재명 당대표하고 야3당 당대표들이 합동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예. 빨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라. 당신네들이 안 하면은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영토를 보존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점에서 좀 동감합니다. 예. 이재명 우리 당 대표가 정식으로 예. 그렇죠. 야 모든 대표들이 국민의 생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야 대표들 네. 유엔 해양법 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신청 회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하면 공식적으로 당의 이름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고 네. 몇월 며칠은 어디서 모이자. 만약에 여기서 응하는 당도 있고 응하지 않은 당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 현재의 야당의 회의가 다 응할 겁니다. 예. 이렇게 좀 결단을 조금 그렇죠. 더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탄핵한다 그래야지. 예. 그래서 겁먹고 안 하지.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만들고 예. 바로 만약에 하지 않을 때는 헌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바로 탄핵 절차에 전시 예. 사실 준비 단계인 국정조사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박강원 원내대표 잘 아세요? 그분은 후신문을 해갖고 말이지 청문회 하기로 했는데 합의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청문회 해달라고 또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야당이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네. 지금보다는 지금 대단히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네. 지금 IAEA 최종 보고서가 지금 곧 나온다 하잖아요. 네. 지금 곧 나오면 이게 아마 제가 늦어도 6월 7월 초는 나온단 말이죠. 그 7월 초 나오면 일본은 가장 그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IAEA 한국의 과학 전문가들도 참석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 일단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게 자기 목소리를 과학자들이 내기가 힘듭니다. 들어갔다면 일단 못 냅니다. 바로 우리가 일본의 사실 참관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네. 그러한 사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또 야 6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네.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객관적인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정말 통 큰 정치적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예, 아주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줘서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 정부가 아, 만약에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와 그리고 긴급 사실 잠정조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저는 이 기회에 우리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할 사실 어민단체들이 모여서 그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